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안 하면 벌금이 상당하다.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동물 등록이 다음 달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 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중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밑창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